그냥 이렇게 쭈악 달리기만 하면 그런 되는 그런 게임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졸라 어려워. 살려주세요. 야. 야. 네오 이즈 원더포션. 키보드와 마우스로 플레이하는 것 최적화되어 있음. 산나베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산나베이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좀 새롭게 패치가 돼가지고 스피드런이라는 모드가 생겼어요. 산나비가 데모가 다시 열리면서 스팀 페스티벌이 끝나는 10월 8일까지 스피드런이라는 이벤트를 지금 산나비 개발자분들이 주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 스팀에서 산나비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스피드런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시간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해당 구글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스크린샷을 제출을 하시면은 경품을 얻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스피드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으야. 스피드런은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뭐 없어요. 스토리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쭉 달리기만 하면 그런 되는 그런 게임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졸라 어려워. 살려주세요. 제 최고 기록이 아마 뭐해? 자, 다시. 제 최고 기록이 아마 8분 40초인가 그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왜 내 차 맞고 그러세요? 속상하게. 아, 고도의 컨트롤을 요구하는 산나비 로프 액션. 여러분들도 꼭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솔직히 산나비 기대하는 사람 워낙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이제 홍보 더 안해도 될 것 같거든? 근데 제작진분들이 욕심이 많아요. 아직 광고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광고비를 맡기면서까지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아, 참고로 이거 광고 영상입니다. 산나비 광고. 제가 산나비로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야, 나 왜 이렇게 잘해? 하자마자 쳐 맞았죠? 나란 놈. 와, 떨어질 뻔했다. 너무 잘하고? 알렷. 뭐요? 아니, 밑으로 떨어져야지. 붕산 탈출만. 아!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죠? 아래로 내려가서 오른쪽에 하나 밑에 하나 둘 셋 잡고 내려가서 잡고 로프 액션 잡아 이 중 잡고 올라가 기다렸다가 잡어 올라가 점프에 들어가. 됐어. 겁나 잘해. 광고를 맡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찍고 있는데 이따구로 해서 이게 될란가 모르겠다. 아야! 산나비 날로 먹는 영상. 겁나 잘해. 미쳤어. 너무 멋져. 너 뭐해? 현란한 로프액션 산나베이야. 여러분들도 두 번 플레이하세요. 저 광고비 얻을 수 있게. 너 뭐해? 달려 그냥. 내려가. 붙어. 바퀴벌레처럼. 뭐해? 올라가라고. 매달려. 타이야. 올라가.
바퀴벌레처럼. 바퀴벌레같이 끈질긴 생명력 산다베이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따따따따. 너무 잘하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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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니 일단 그냥 쳐맞는 게 맞아. 어 이거 피 달아도 되거든요. 3분 24초 지금 다 찍은 거 아니고. 어 계속 보세요. 최고 기록이 8분 40초인데 아직 많이 남았어. 빨리 와 이씨. 컨테이너가 최대적이야 보면. 겁나 잘해. 빨리 와 빨리. 아! 시간 간다 이씨. 뭐해? 아이 실수했어. 이런 걸로 시간 잡아먹지 말라고. 오케이. 존나 잘해. 아파 이씨. 빨리 와 빨리 랄랄랄랄랄랄. 아아 왜 멍청하게 떨어져. 여기선 침착하게 붙어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 끝을 잡아줍니다. 이거 중요해요. 공략이에요. 이렇게 해서 붙어서 올라가요. 안 그러면은 여기 못 올라가요. 이거 쓰레기 판정 똥겜 산나베이야. 아니 광고 찍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광고주님 화나는 소리 안 들립니까? 오! 피해치롱? 갓겜 산나베이야. 반대편 때리고 밑으로 먼저 내려가서. 아이 이걸 참았네. 오케이 보스전 피해 피해 피해. 겁나 멋있어. 올라가 올라가 기어 올라가 바퀴벌레처럼. 핫 핫 핫. 반대로. 야 잘못 올라갔어. 그냥 올라가. 핫썸 핫핫. 너무 더워 더워 더워. 핫 겁나 잘해. 보스전 있어요 보스전. 이 지금 이거 보스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말이 잘 안 나와. 그냥 알아서 조용히 할게요. 에 올라가 높다. 아 또 맞았어. 올라가. 에 오케이 피 채우고.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아래 있는 적 잡아야 돼요. 적 잡아야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기다려 올라가. 오, 오, 올라. 개 잘해. 겁나 멋있어. 에? 기다렸다가 나오면 아래 아 잡고 올라가고 타. 타. 야이 개새끼. 내 손가락을 원망해야지. 이건 게임을 탓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나미는 가겜이니까 산나베이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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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에 점프 점프. 됐어. 겁나 잘해. 6분 31초.
뭐야 이 컨테이너는. 와 겁나 멋있었어. 이건 바퀴벌레 저 올라가고. 알로? 아이씨 왜 안 잡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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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 에? 뛰어. 조용히 기다렸다가 핫! 좋아 겁나 잘해. 아 형! 어 형! 오케이 실수하지마. 난 겁나 멋있는 플레임이니까 산나비 장인. 여기는 매달렸다가 기다렸다가 올라갔다가 타타탓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뭐야 얘 건너편 잡고 잡고 밑으로 내려가서 잡고 오른쪽으로. 크으, 미쳤다. 우승 상금 내꺼다 이제. 큰일났다. 내려가면서 잡 잡아 이씨 땅니. 아이 컨테이너 빌어먹을. 역시 최대의 적은 컨테이너입니다. 아! 아이 깜짝 놀랐잖아요. 오케이 끝. 와 최대 기록이 8분 40초였는데 35초로 줄였네요. 자 이 장면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산나비 제작진의 그 구글 폼에 업로드를 하시면은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제가 실수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이거를 스피드런을 공략을 하시면은 한 7분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고인물 실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맘마메야. 아우 야 8분 녹화했는데 한 30년 늙은 것 같아. 산나비야! 자 산나비 광고였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종료.